안녕하세요. 세계 여행 중인 노크팁입니다. 저희가 여행한 지한 1년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원래는 한이 여행을 2년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좀 생겨서 1년 2개월 만에 잠시 시즌 1은 마감하고 이제 시즌 2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에 잠시 들어갑니다. 3, 4개월 전에 방콕에서 부산으로 이제 돌아가는 비행기를 미리 끊어놨어요. 주 이유는 카메라가 조금 이제 좀 이상이 있어서 카메라가 고장났잖아요. 어떻게 고장났냐면 요 제가 소니 알파 7 M3 요 M2인데 M2는 제가 요렇게 한번 공항 그 비행기 타면서 요렇게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그래도 막 이게 켤때 흔들림 방지하는 우측 손떨방이 있는데 걔가 틀어지는 것 같아요. 손떨방이 뚜둑하고 켜져야 되는데 이거 하면서 오류라고 발생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7, 80%는 걔가 고장났다고 생각합니다. 렌즈는 괜찮은데. 그리고 얘는 초창기에 고장났어요. 파타야에서 고장났는데. 지금 보시면 뷰파인더가 제가 테이프로 막아놨는데 여기 뷰파인더만 깨졌어요. 안에 그 보이는 뷰파인더 LCD 창은 놔둬도 그 밖에 유리로 돼 있는데 유리가 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탁 됐는데 얘가 팍 깨지더라고요. 소니가 옛날에 기술의 소니가 아닌데. 마이크 단자가 또 말썽이에요. 이게 원래 마이크는 스테레오로 이렇게 들어와서 RL로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 이게 한쪽만 들어옵니다. 원래는 안 그랬을 건데 쓰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얘가 M2가 이걸 저희가 한 5년? 4년째 쓰고 있거든요. 초창기 나왔을 때 샀는데 얘는 그대로 잘 되는데 얘는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불구하고 이게 오디오 단자가 좀 이상합니다. 마이크 단자. 이게 괜찮 소니가 이씨야끼다 막. 요 LC 창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돈 치면 한 7만 원 돈이더라고요. 6만 원만 7만 원만가? 그래서 그러면 요 방콕도 요 에이스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2주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럼 그냥 우리나라 가서 고치는 우리나라 2주까지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리고 단자도 한번 물어보고 이 단자는 불량인가 초기 불량인가? 모르겠네. 그래서 저희는 요걸 이제 M3는 고치고 M2는 저는 안 고칠 것 같아요. 그 이번에 삼성이 센서 좋은 걸로 갤럭시 S20 울트라 있잖아요. 걔가 센서가 좀 커졌더라고요. 약간 RX 100 M7이 그 1인치 센서인데 그거랑 그거보다 좀 작습니다. 한 0.75배 정도 되는데 하여튼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그래서 그걸로 한번 찍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안 고치고 얘만 고치겠습니다. M3. M2는 그냥 집에 창식으로 해놔야겠다. 두 번째는 저희가 한 1년 2개월 정도 지나니까 조금 이게 음식들이 좀 이게 한국 음식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음식을 좀 약간 재충전하려고 잠시 들어갑니다. 한 2, 3개월 정도. 원래는 한두달 있다가 나오려고 했는데 지금 우한 그 지역에 발생하는 신종 코로나 때문에 한 아마 3개월, 4개월 정도 더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에는 제가 밀려져 있는 영상들을 제가 그때 열심히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치앙마이에서 방콕으로 한달 전에 넘어왔는데 그 시즌쯤에 아마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가 발생이 됐거든요. 방콕 온 뒤로 때마침 저희가 그 올림픽 축구 대표가 방콕에서 축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려고 했는데 사람 많은 모이는 곳에 가면 또 혹시나 저희가 또 감염될까봐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콕에는 태국 뭐 모든 지역에는 마찬가지지만 중국 사람들이 많긴 많거든요. 저희가 뭐 중국인을 이렇게 혐오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확실히 관광객 중에 중국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우한 지역을 또 봉쇄를 안 했기 때문에 우한에서 넘어온 중국인들도 많았습니다. 저희도 저를 몰랐는데 우한이 큰 도시더라고요. 한 1,000만이 넘는다던데 서울 도시인데. 하여튼 그 인구들이 치앙마이도 바로 직항들이 있고 제가 한번 방콕 넘어오자마자 한번 온몸이 좀 약간 감기 몸살처럼 좀 앓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그건지 모르겠다. 아니면 그냥 뭐 감기 몸살인지 모르겠는데 하루 그냥 설사하고 감기 몸살. 이거는 배가 아픈 건가? 콧물이 나거나 목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우한인지 뭐 신종 코로나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하루 아프고 그냥 뭐. 그 뒤로 아프단 뒤로는 아 이거 좀 조심해야겠다 싶어서 방콕에서는 한달 동안 거의 안 나갔습니다. 저희가 약간 좀 방라 쪽인데 방라 근처에 있는 마트 다녀오고 그랩이나 푸드판다에서 주문 먹고 요 앞에 편의점 가서 먹고 하여튼 그렇게 뭐 대부분 시켜 먹거나 아니면 한국 음식 그리워가지고 한식도 좀 주문해서 김치 주문하고 그막 그걸 막 주문했습니다. 그걸로 한달 동안 거의
집 밖을 잘안 나가는 케이스.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조심을 했어요. 혹시나 저희가 또 방콕에서 뭐 여행 오셨다가 들어가신 분이 우한 그 신종 코로나 걸렸다고 했길래 저희도 아 조심해야겠다. 괜히 또 저희가 민폐 끼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조심 좀 하자. 해가지고 웬만하면 방콕에서는 짱 바뀌었습니다. 정말 방콕만 했습니다. 오늘 저녁 밤 비행기로 부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7시에 도착할 건데 제 생각에는 그분도 태국 내에서 감염됐기보다는 태국 들어올 때 태국 공항이 사람이 제일 많거든요. 공항에서 아마 감염이 제일 쉬울 겁니다. 이게 밀폐된 공간에서 계속 사람들이 이제 부딪히니까 출입국 할때또 그렇잖아요. 그때 아마 마스크도 안 착용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부산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공항이 제일 걱정이 돼요. 태국 저희가 수완나풍 공항에서 부산 김해공항인데 이 공항을 좀 조심하게 뭐 손도 자주 씻고 그리고 마스크는 무필히 하고 밥 먹는 거 외에는 마스크는 계속 하는 걸로. 저희가 집에 도착하고 난 뒤에도 2주간은 아마 저희가 집에만 있을 겁니다. 자가격리. 혹시나 또 운이나 재수가 없으면 그렇더라고. 혹시나 그걸 미연에 방지하게끔 저희는 이제 자가격리 2주 정도 하고 이제 좀다 되면 아마 3월 달 아마 넘어갈 것 같아요. 부산 토박이니까 부산 내 맛집도 한번 올려보고. 부산은 맛집이 먹는 게 맞습니다. 부산은 맛집 천국이에요. 오사카 가면 먹는 게 맞다는데 제 생각에는 오사카보다 부산이 좀더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그걸로 한번 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역사 관련된 유적지 또 한번 찍어볼 만할 것 같아요. 저희가 동남아시아를 제가 1년간 한번 가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역사책에 보면 찬란한 문화가 이 단어가 좀 많이 떠올랐어요. 문화가 정말 상대적인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엄청 잘, 뭐, 뛰어나고 이런 문화는 아닌 것 같은데, 주위를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 정도면, 야, 찬란하지? 할, 정도 급이 됩니다. 너무 우리나라를 무시하면 안될것 같아요. 찬란한 문화, 이게 얘기를 무슨 또 5천년 역사, 이렇게 했을 생각했는데, 사람 중에 하나인데, 돌아보니까 좀 고유의 문화가 있어요. 좀 독특함, 유니크합니다. 일본과 중국과 또 다른 또 유니크한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를 좀잘 보존했어요. 보존한 축에 듭니다. 6.25 전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희가 승전했죠. 휴전이긴 한데. 많이 남아있어요. 저는 이게 자긍심을 가질 정도는 됩니다. 이 제가 동남아시아 돌아보니까 뭐 저희가 유럽도 뭐 젊었을 때 가봤긴 했는데 저희가 한국에 돌아가면 한국에 있는 역사 문화 같은 것들 한번 돌아볼 만하고 그 기준에 되는 거는 제가 좀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유용준의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를 다시 한번 읽고 어릴 때 읽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든요. 다시 한번 읽고 그 역사 위주로 한번 돌아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뭐 관광지 요즘에 우한 코로나 때문에 못 돌아다니잖아요. 해외는 좀 그러니까 일본은 방사능 때문에 그렇고 중국은 병원 때문에 그렇고 동남아는 제가 또 설사를 해보니까 아또 음식이 좀아좀 걱정될 수도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 본 결과 국내에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한 2, 3개월 있는 동안에 국내 여행지를 한번 돌아볼 생각입니다. 좀 생각을 해보면 제주도도 한 달간 살아보고 싶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주도 괜찮던데 경주도 괜찮고 저기 너무 큰 도시 서울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서울 쪽은 아마 안 갈지 싶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서울은 좀 제일 먼저 가겠죠. 제1도시니까 태국의 방콕 오듯이 일본의 도쿄 가듯이 뭐 중국 북경은 너무 미세먼지 심하니까 상해 가겠죠. 제주도 뭐 있으면 한번 가보고 부산에도 좀 현대 근대 문화 유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노크TV 여행의 시즌 1은 이렇게 끝나고 시즌 2는 아마 뭐 국내 여행 그거랑 그리고 발리를 가고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 인도네시아를 저희가 1년 2개월 동안 잠깐 간거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발리를 먼저 한두달 정도 한번 쪽을 한번 해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터키를 가고 싶긴 한데 터키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발리는 무조건 가고 싶고 베트남 중에 뭐 하노이를 저희가 안 찍었기 때문에 하노이는 가봤긴 했습니다. 두번 가봤는데 하노이를 아마 갈것 같고 그냥 발리, 하노이, 저는 터키를 가고 싶습니다. 터키 간 김에 또뭐 동유럽 좀 많잖아요. 부다페스트랑 뭐 프라하도 있고 좀 있습니다. 그런 도시들, 좀 유명한 도시들도 한번 가보고 싶은 해요. 근데 이 서유럽의 메인 이런 도시들은 제가 예전에 한번 런던하고 파리 가봤는데 좀첫 추억이 별로 안 좋아요. 파리는 추죽고 런던은 좀 괜찮긴 한데 물가가 너무 비싸고.
제가 공항으로 가는 중간에 또는 뭐 공항 내에서도 상황이 어떻는지를 한번 찍어볼게요. 찍어보고 마스크를 좀 많이 하고 있는지. 저희가 가끔 한국에서 가끔 나간 적이 있는데 보면 한50% 내외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많이 안 쓰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 공항 내에도 어느 정도로 지금 뭐손 소독대가 구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김에 도착했을 때도 어느 정도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찍어서 그거는 바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수완나품 공항 가면 다시 한번 찍고, 내일 아침에 도착하면 또 김해 공항 찍고,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자가 격리하면서 또 찍고 브이로그처럼.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게 오징어 젓갈이에요. 그리고 비비고 만두, 그리고 돈가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그러면 수완나품 공항에서 봐요. 그럼 안녕.